반갑습니다 여러분, 입담의 재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그 이장훈님이 또 우동집을 오픈하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들어갑니다. 드디어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너 우동 먹다가 안 헤어져 봤지? 그러면 이제 눈물이 우동 되는 거야. 눈물이 우동 되지. 남자는 뭐다? 자식! 잘 먹었습니다. 아, 근데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따뜻하다. 최고야. 오징어 회랑요. 그리고 소주 진로? 진로 있나요? 네, 그거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우. 야. 그지? 네, 이놈! 네, 이놈! 나 오징어회 진짜 좋아하는데. 뭐, 진짜? 어. 난 어렸을 때 아빠가 오징어회를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, 포떠서 십자가로 다 해가지고, 우리 아버지는 네모나게. 그래서 대파 딱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대파 딱 올려서 고추장에. 그래서 옆에서 아빠 혼자 소주 이렇게 먹잖아. 그러면은 옆에 있잖아. 그러면은 하나 줘? 그러면은 옆에 찾아보겠습니다. 한 입씩 주는. 아~ 내가 지금 마루한테 주는 거 주는 것처럼. 나왔으니까 하자. 괜찮아. 또 와사비 가져갈게. 어, 가져가. 네 거야, 네 거. 남자는 뭐다? 자신감! 자신감! 부딪히고! 어? 가슴이 뛰게 하란 말이야! 너 혼자 가슴 뛰면 안 돼! 근데 여기 이정우님의 가게를 갔다가 이제 2차로. 거기는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웨이팅을 하시니까 좀 빨리 비껴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오징어 회에다가 소주 한 잔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. 어니언 나라. 이거 또 아시려면 또 나 언제 얘기할지도 모르겠다. 그치, 아무튼 그 암영상이 있잖아. 스쿼드 나라 아니지? 갑자기 궁금하게 있는데,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. 내 여자친구가 있어. 내 여자친구. 여자친구가. 네 여자친구 알았어.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, 여자친구가 뭐 생일 잔치를 한대. 여자친구인데 너무 생일 잔치다. 생파. 생일 파티도 아니고 생일 잔치라고 하는 거야. 아니 뭐 한 20년 연상이라 생각나 봐. 한 62세 정도? 지금 좀 나이가 많으셔. 생일 잔치. 야, 돌아가시면 그날 잔치 국수 먹을 준비해라.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이 20억 정도 와. 네, 생파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. 아, 친구들이랑 생일 잔치 할 테니까 생파하고 술 먹고 그냥 잔치로 해. 어차피 잔치인데 뭐. 그래, 생파하고 올 테니까 나 오빠 생파하고 올게. 그리고 딱 나한테 갔어. 근데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 여자친구의 친구 4명이랑 그 남사친 있지. 남사친 6명이랑 해서 같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거야. 근데 술을 새벽 4시까지 먹었네? 같이 해서? 그럼 괜찮아? 일단 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? 생일 잔치에 아, 근데 생일 잔치를 하니까 생자네. 생자네. 생자 남자친구랑 안 보내고 왜 어딜 가? 첫 번째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. 그래. 너가 싫은 거야 그만큼. 그렇지. 그러니까 가서 6대6으로 놀 수 있지.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. 그리고 두 번째는 6대6으로 만난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? 숨길 거면 차라리 숨겨야지. 근데 걸렸다 쳐. 그러니까 너가 네 생일에 너랑 안 보내는 거든. 그렇지. 가서 거짓말하다 걸린 거든. 결국은 너가 싫은 거잖아. 그렇지. 그니까 그 여자친구는 그래도 돼. 또 나오네, 씨. 분명히 자기 라인이라는 얘기를 매번 또 하는데. 또 나오네. 그치.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지, 뭐. 오늘 나 생일인데,
오빠 미안한데 이번 주에 오빠랑 같이 보내고 오늘은 친구들이 너무 축하해 주시다 그래서 미안한데 막 이렇게 막 모든 연기를 완벽하게 했어. 그래서 너는 그냥 친구랑 보내는 줄 알고 그치. 보냈어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4대4? 노는 거야. 그치 뭐 이렇게. 그럼 그걸 걸렸을 때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그 질문은 이제 이 대답이 아니지. 그렇잖아. 그러면은 그럼 걸렸어. 뭐 어떻게 해? 헤어지면 되지. 아. 그것도 별로 깔끔하네. 뭐 아닌 거잖아. 그러네. 나는 거짓말은 괜찮아. 막 그런 사람 있지. 나는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. 니는 안 해? 난. 야, 너는 거짓말 안 한다고? 개야. 있겠지. 만 명 중에 진짜 내 생각 솔직히 말하면 만 명 중에 한 열 명? 근데 그래, 네가 그 열 명이라 쳐. 그걸 빼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잖아. 하지. 그럼 나는 그런 말 안 해. 네가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. 거짓말을 해도 돼. 완벽하게 하란 말이야. 날 속일 거면 완벽하게 거짓말하란 말이야.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딱 생각된 건데 만약에 너 여자친구가 있어. 오빠. 그러니까 너가 나랑 전PD랑 해서 어디 놀러 갔다 오려고 해. 어? 오빠. 뭐 재밌게 놀다 와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 재밌게 놀다 오지.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봐봐. 근데 보통 여자들은 오빠 재밌게 놀다 와. 나 재밌게 놀다 온다. 근데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빨리 들어와. 그치. 라고 생각을 한대. 하기만 해봐.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. 여자들만의 그치. 합법이 있다. 그래서 청강 어떤가 해서 난 재밌게 놀다 와.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과 만나. 그러니까 그치. 나도 너한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치. 얘도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지.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. 썸 타고 있어. 근데 나한테 나 오늘 친구들하고 클럽 갔다 올게. 근데 어? 아주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. 썸 타고 있어. 어? 알았어? 하고 딱 끊어. 그리고 가서 더 놀아. 그리고 그리고 다음날 오빠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재밌게 놀으라며. 그걸 놀으라고 진짜 노니? 그래. 어? 앞으로도 더 그럴게. 그러고 안 만나. 끝. 번호 삭제. 우리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네 말을 왜 들어야 돼? 그치. 얘가 제일 나는 와다. 맞아. 그럴 거면 니네 엄마 말이나 잘 들어. 그치. 엄마 말이나 잘 들어. 나는 우리 엄마 말도 잘 안 듣는데 내가 왜? 그치. 그 대신.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난 만난 적 되게 많잖아, 아이들. 그러면 오빠 진짜 가 재밌게 놀아 하면 어? 연락 안 해. 그리고 그 다음날 잘 놀다 왔다. 반대로 여자친구한테도 그러잖아. 너 클럽 가야 재밌게 놀아. 그치, 맞아. 연락 안 해. 오히려 그쪽에서 연락 많이 하면. 근데 막 그러잖아, 뭐 친구들이 뭐 야, 가서 뭐 만약에 가서 걔가 남자랑 놀다가 나한테 걸렸어. 아 그럼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다니까. 아 그치. 보는 눈이 없는 거지. 아 보는 눈이 없는 거 생각하면 끝나면 돼. 네.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. 진짜 재밌게 놀으라고 재밌게 노니? 내가 말하는 거를 해석할 줄 몰라? 막 그치. 이렇게 얘기하잖아. 야, 맞아. 차라리 영어 공부라고 말이지. 야 내가 내가 네 언어를 왜 해석해야 돼? 진짜 해석. 차라리 나 그냥 영어 토킹 회사를 다닐게. 힘 빼지 말고. 그치. 내가 너랑 뭐 하는 거야? 맞아. 너무 싫다니까 그런 거. 왜 구속을 하려고 그래 사람을? 네, 제일 싫어하는 건데. 이게 진짜 이런 것도 있더라 또. 그 진짜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. 본인 얘기가 아니네 또. 아니야. 소개팅 하잖아. 그러면은 그렇게 그 본인이 이제 애프터 신청하잖아. 그 답이 오는 시간이지. 시간을 그렇게 체크하더라고.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0분이라고 하고 1시간 사이라고 해서 그 안에 오면 아 얜 날 마음에 들어한다.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지나가잖아. 그 사이에 오면 아 얘 난 좀 덜 좋아하나? 이런 게 있더라고. 아니 시간 차이를 그 두고 EOD라 그러네. EOD? EOD? 그 폭탄 아 폭탄 제거반? 시간에 왜 이렇게 민감해? 폭탄 처리반이야 뭐야? 애프터 신청. 그니까 얼마 남았어? 20분 남았습니다. 그밖에 안 남았어. 전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니까 그런 것처럼 쥐들이 뭐 EOD야 뭐야? 애프터 고백 한지 22시간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. 22시간.
22시간 되면 어떻게 돼? 그건 안 좋아하는 거잖아. 그냥 안 좋아하는 거지. 그럼 그러면 반대 이렇게 물어볼게. 만약에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하루 안에 네 얘기 아니지? 아니 아니야. 하루 안에 답이 안 와. 그 20살 연상이 혹시 답장을 안 해줘? 아 20억 안 줘서. 혹시 말은 트냐? 야 20살 연상이면 야 말은 터? 야 말 깠어? 어 말 말 뭐 말은 까는 거야?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답이 안 와. 그럼 어떻게? 그러니까 뭐 내가 애프터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너가 남자가 돼 여자야. 아 오늘 잘 들어가셨죠? 카톡이야? 카톡이야. 그래서 네. 깨떡. 네. 네. 아 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안 오는 거야? 근데 일이 안 없어져. 일이 안 없어져? 거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저기 근데 계속 안 없어져. 그럼 얘기해 줄게. 정확히 얘기해 줄게. 정답을 얘기해 줄게. 우불 식당 가서 눈물 우도 먹는데 그리고 먹으면서 얘기해. 일이 안 없어져요. 그랬잖아. 그러면 자신감. 남자는 뭐나? 자신감. 존나 그런 거 있잖아. 가짜도 보내보고 씹혀보고 다 하는 거야. 네 가슴이 울릴 때까지. 가슴이랑 같은 거 뭐다? 같이 뛰는 거다. 그러면은 좀 이거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. 내가 그러니까 진짜 얘한테... 뭐야? 그러니까 스무 살이 힘들게? 20억 그랬잖아. 20억 꼭 받고 싶다. 너무 애타. 그랬잖아. 그 소녀가 나랑 이제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너만의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혹시 방법 같은 거 있어? 떠보는? 없어. 없어. 너만의 방법 없어? 없는데 난 알아 그냥. 그러니까... 나만의 방법은 없고. 나는 그건 있어. 나도 한참 이쁠만 20대 때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1대1로 만난다. 아~ 나 그럼 무조건 자신 있었어. 그냥 나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. 퐁듀처럼 이렇게 빠져갖고 허우죠. 퐁듀처럼 퐁듀가 아니라 그 뭐야? 그 뭐야? 진흙탕에 빠지면 늙이 빠지면 못 나오는 거 있지. 왜냐면 그 전에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때 알았어. 아, 세계의 벽은 높지 않다. 아,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할 거라는 게 알았어. 야.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신 있었어. 1대1로 만나면 내 매력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 수는 있었어. 대신 그 매력이 네가 마음에 드냐 이제 마음에 안 드냐는 나도 던지는 거야.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매력 어필을 최대한 하고 거기서 이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썩 뭐 이성적으로 좋지는 않아 하면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. 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 매력 어필이 나는 필살기를 썼지만 그치. 이 사람한테는 그게 필살기가 아닌 거야.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끝내는 거야. 그럼 그때부터도 뭔가 점수화하고 있었네. 그치. 알게 모르게. 근데 이제 내 매력을 딱 받아서 심장 어떻게 들어갔을 때 그 눈빛을 알고. 아 뭐야. 그치 그치. 이 남자 뭐야 생각보다 존나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이 있지. 생각보다 사상도 괜찮고 뭐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지. 완전 매력. 그러니까 네가 물어본 건 완전 반대 개념이야.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하고 있는 그 나만의 매력, 나의 장점만을 어필하는 방법을 계속, 내가 먼저 어필을 해야 돼. 예를 들면 뭐 게으른 면도 있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게으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어필도 그치, 하고 막 그치. 그래야 되는 게 먼저지. 내가 뭘 했다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해. 그치.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런 희박한 퍼센테이지 희망을 거느니 나는 내가 먼저 내 매력을 어필하고 마음에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아주는 게 좋으면 땡큐고 뭐 아니면 좀 더 도전해보고 내 매력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면 뭐 안 만나야지 뭐. 혹시 그러면 거절 많이 당해봤어? 그때 한참 20, 30대, 20대 때 막 이쁠 때 한 10번 얘기하면 그래도 한 3, 4번은 거절 당하는 것 같아. 그때 몰랐네. 그런 거였어. 호불호도 좀 있었다고. 상대방이 너 그때는 또 내가 하고 다니는 게 좀 더 심하게 하고 다니니까 막 피어싱도 하고 막 지금,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고 지금 이제 얌전해졌지 그치. 근데 그 확률을 생각해 본적 없어. 상관없었거든. 왜냐하면
아 내가 10번 도전해서 4번 차이니까 6번만 성공한다 이 개념이 아니야. 뭐냐면 10번을 도전했는데 6번이 성공하네. 아 그러면 6명의 특징을 찾아낸 다음에 이제 이 6명의 특징으로 10명을 깔아. 그럼 100%잖아 확률이. 그럼 100%가 되지. 근데 10명인데 5대5야 성공률이. 아니 아니다 그냥 6대4차라 치자고 4번은 차였어. 아 다음에도 나는 도전하면은 4번은 차이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. 난 그게 제일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이미 앞에 답을 줬잖아. 그 4명은 널 싫어한다고. 그러면 그 4명을 계속 바꿔야지. 아. 그래서 7대3, 8대2, 9대1까지 만들어야지. 선택까지. 6명에 집중해서 그 6명한테 도전하는 거야 10명을. 근데 왜 자꾸 차였는데도 4명이한테 차일 걸 알면서 왜 똑같이 도전을 하냐고. 6명이 씨발 내 이상형이 없었나? 생각을 바꿔야 돼. 만약에 10명 중에 나는 8번 차이고 2명만 성공하잖아. 만약 확률 따지면 그 2명을 10명으로 깔 수 있게 만들어야지. 그렇지.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. 훨씬 높아지지. 맞아.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낮은 확률에 베팅한다고 하잖아. 맞아. 낮은 확률에 베팅 왜 하냐고. 애시당초에. 그러네.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. 낮은 확률이 나오면 그 확률로만 많이 쌓아두면 거기만 베팅하면 나는 짱인데? 그치. 방금 들었어? 자기도 모르게 6명 중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. 6명이 씨발 내 이상형이 없었나? 야 괜찮아 너는 20세 연상이 있잖아. 생일 잔치하실 분 20억 있으니까.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제가 저기 20억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. 거기서 네. 하라고 하는 거야? 네. 제가 여기서 70대를 이제 말라. 말 편하게 해. 그리고 이제 누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이제 가서 누님 이제야 말을 돈다. 저 아직 음식이 좀 남았지만 영세 너무 길어지면 또 싫어하시니까. 그치. 저희야 뭐 30, 40분 뭐 40분 해도 좋은데. 그치. 뭐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 있어.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하시면 우리야 뭐 50분 60분도 올리지. 그치. 대신 계속 올리지.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